평일인데, 네,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. 패션 위주요. 네, 패션. 패션 거리가 조금 많습니다. 패션. 뉴발란스 퀴즈 매장을 듣고 처음이네요. 네, 뉴발란스 퀴즈 컨셉 있네요. 양사이즈 그냥 좀 양쪽도 있지만 네, 양쪽에도 있지만 네, 일직선 네, 일직선 일직선으로 네, 쭉 이렇게 인도가 시내가 있습니다. 아이다스 퀴즈도 있네요. 아이다스 퀴즈 네, 매장. 구미는 이 아기가 많은 건가요? 이게 퀴즈 매장이 컨셉 매장이 좀 있네요. 대리. 신발 멀티샵은 뭐 대부분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대형 신발 멀티샵하고 네, 유니클로 같은 네,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류 브랜드 매장도 갖추어져 있고요. 네,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지금 거리가 생각보다 뭐 굉장히 긴 코스는 아닌데요. 네, 패션 위주로 네, 좀 갖추어져 있고 네, 깨끗하고 이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의 네, 월평동 시내였습니다. 여기는 뭐 숙박, 예, 숙박이 좀 많고 그렇네요. 조금만 더 가볼까요? 네, 온 김에 끝까지 한번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.
어, 여기도 뭐 뽑기 가게가 또 한 군데씩 꼭 있네요. 이제 시내 아무리 네 구민 문화로 이제 끝 같습니다. 끝쪽 네 다 왔습니다. 구제인가요? 예, 구제 가게도 몇 개 있고. 네, 마치겠습니다.